뱅크샷을 겨냥합니다. 두껍게. 와. 아, 가나요? 되나요? 됐어. 아, 역시 미스터 매직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네. 아니 네. 이런 선택은 홍정민 해설위원 지금 이 배치에서는 이 선택이 보편적인 선택인가요? 일단 다른 배치를 칠 배치들이 너무 워낙에 없었고. 아, 와. 정말 크 하는 샷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배치 돌리기는 거의 한계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뽑아내야 되는데요. 아, 와, 네. 사이그너 뽑아냈습니다. 아직까지 8이닝까지의 득점이 없는 박명규 선수인데 네. 지금처럼 코너 깊숙하게 밀림을 이용해서 한계각까지 뽑아냈고요. 그렇습니다. 대회에서 에버리지 5점대를 넘는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시즌 에버리지가 1.4가 넘는 굉장한 실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네. 그럼에도 본인의 실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애가 타고 속이 탈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구란 종목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멘탈 스포츠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지금 경기가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안 풀리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